올해 4월 4일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무장 해적들에게 비랍됐던 동원 628호. 아프리카 다른 해역에서 참치잡이가 시원치 않자 선원들은 소말리아 수산장관에게서 취득한 조업 허가증을 믿고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참치잡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수산장관조차 그것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고 시인했습니다. 납치 후 100일 그들은 왜 돌아오지 못하는가? 비라된 채 잊혀져 버린 사람들, 동원 628호 선원들의 상황이 PD 수첩을 통해 국내에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국은 어느 쪽이에요? 지금 여기서 한국이면 한 방향은 두시 방향이니까 지금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방향감도 이제 잊어버리셨어요? 바다 위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것이 피랍 100일 만에 소말리아에서 만난 동원호 선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약에 취해 사는 무장 해적들에게 나포된 지 100일. 바다 사내들도 이제는 희망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자기들 아가씨한테도 저랑 좀 보내준 것도 그냥 나중에 나가보면 혹시나 또 이게 마지막일까 싶어서 항상 여자랑 또 그렇잖아요. 또 평생 이게 여운이 남을까 봐 내 마지막 목소리가 여운이 남을까 봐 그래서 참아 보낸 거고. 선원들의 절박한 모습이 최초로 방송된 지 나흘째 되던 날 해적들과 동원선 측의 지리한 협상이 마침내 타결점을 찾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외교부는 동원 628호의 석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비랍 117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귀국한 지난 8월 9일 공항에선 때아닌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비라 127일 만에 조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어쩐 일인지 기자들 앞에서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안 할게요. 언제부터 그 라인은 줄어지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은 동원호 선원이 아니라고까지 했습니다. 연합뉴스 있던. 아 저는 아니에요. 사실 통신장. 아닙니다. 예? 위로 올라가시죠. 카메라 왜 그래요? 취재진은 동원 수산 측의 공문 한 장을 입수했습니다. 이것은 선원들의 석방이 결정된 직후 회사 측에서 동원 628호 선원들에게 팩스로 송신한 것입니다. 공문엔 선원들이 언론과의 접촉 시 얘기를 않는 것이 좋겠다는 회사 측의 주문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감이? 가족분들은 나오셨나요? 그렇게 동원호 선원들은 다시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동원 628호를 둘러싼 심상치 않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후유증 치료차 입원 중인 선원들을 찾아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쉽게 말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은밀한 협박이라 그래야 되나? 압력이라 그래야 되나? 너희들은 또 배를 태야 될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피라 117일. 그들은 왜 입을 열지 않고 취재진을 피하는 것일까? 동원호에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지난
지난 7월 25일 저희 PD수첩에서 동원호 방송이 나간 후에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선원들의 무사 귀환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보름 후인 8월 9일 이 무사히 석방되어 귀국한 선원들이 공항에서 보여준 태도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그간 걱정해 준 국민들과 취재진 앞에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또 무사히 귀국한 기쁨을 전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동원 수사는 선원들에게 이렇게 언론을 피하라는 방침을 내렸던 걸까요? 혹시 동원 수사 측이 뭔가 감추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동원호 선원들이 귀국한 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우리는 피랍 기간 내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기를 썼다고 알려진 한 선원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피랍 선원들 중엔 외국인 선원 17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중국 경길 공항에서 자동차로 3시간 떨어진 길림성 도나시. 그곳엔 동원 628호에 승선했다 피랍됐던 중국 교포 김홍길 씨가 살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가족들은 그가 피랍된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편지예요. 편지요? 네. 뭐 누구한테요? 집에 당해. 집에 연락 못 하셨어요? 네. 두 딸의 학비를 벌기 위해 한국에 나온 지 2년.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끊은 적은 처음이라며 아버지는 애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랄게요. 큰딸 소라는 홍길 씨가 없는 사이 대학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 생각하면 이렇게 험한 가정에서 이렇게 시험 잘 칠 때는 얘는 저보다 더 힘들게 살아왔다는 거.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따뜻하던 부녀의 저녁 식사 자리가 어색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달래 보지만 소라는 취재진 앞에서 불같이 화를 내고 맙니다. 말하지 마라니까. 이 말아. 문제는 술이었습니다. 피랍됐다 돌아온 뒤 홍길 씨는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딸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가보자, 집 가자. 난 당했다. 김홍길 맞지? 딸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홉 식구를 거두느라 술 마실 시간도 없었던 아버지는 도대체 왜 저렇게 변해버렸을까? 다음 날 홍길 씨의 집으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연변의 신문 방송사의 기자들이었습니다. 무장 해적들에게 117일간 피랍됐다 석방된 홍길 씨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관심이 대단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홍길 씨의 인터뷰를 지켜보던 우리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홍길 씨는 분명 기자들에게 중국으로 점모, 즉 좌초를 얘기했습니다. 좌초란 침몰하거나 암초에 부딪히는 등의 사고로 배가 파손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런데 총으로 무장한 해적들이 선원들과 함께 승선해 있던 상황에서 피랍된 동원호에
고위 자초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 기자들이 돌아간 후 홍길 씨에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홍길 씨는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필압 항해 일기였습니다. 4월 4일부터에 4월 4일부터 썼습니다. 자초 명령이 떨어진 날의 기록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6월 14일 죽어서 무당간 날까지 빙고 붙일 것. 소말에 잠에 너무 당황한 한국 사람들은 급히 회의 집행. 결론은 628호 침몰 선박의 침몰식이다. 예. 우리가 죽어서 무당간 날까지 비밀에 붙이다고. 그랬네. 무슨 게 앙카라 싸라고 배로 침몰. 그래 그때까지 생각한 게 아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대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단지 짝이다 한국 사람들께 하는가. 배로 침몰 시키는 때는 우리가 그래 보통 다 여기서 이제 끝난다고 생각. 홍길 씨는 이야기를 끝맺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좌초 명령은 홍길 씨에게 필압 기간 동안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 듯 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 악몽에 갇혀 있었습니다. 선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좌초 명령. 그날 홍길 씨의 일기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소말리아에서 작은 놈이 건너왔다. 그놈은 식당에 들어서자 급히 항해사를 찾았다. 담뱃갑에 쓴 글, 쪽지를 들고 왔다. 나는 기관사 뒤에서 엿보았다. 죽어서 무덤 가는 날까지 비밀에 붙일 것. 너무도 당황한 한국 사람들 급히 회의 집행. 628호 침몰. 우리는 다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필압돼 있는 상황에서 동원호의 자초 명령이 떨어진 것이 사실일까? 1등 항해사 김진국 씨가 어렵게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해 주었습니다. 그 사실 그 쪽지에 적힌 거를 남자들 선장도 남자니까 남자들 남자로서 약속한 거니까 저는 그거를 이 한국에 와서도 끝까지 잊어버리려고 했었는데 이 말이 배 안에 다 퍼진 겁니다. 외국 선원들도 그 개중에 알고 동원 628호를 무장 납치한 해적들의 근거지인 소말리아 하라데레 마을. 해적들은 동원호를 납치한 이후 선장 최성식 씨를 자신들의 마을에 인질로 잡아두고 있었습니다. 최 선장은 가끔씩 선원들이 억류돼 있는 동원호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문제 6월 14일 오전 11시경 해적 마을에 잡혀있던 선장은 소말리아 한 꼬마를 통해 동원호에 메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메모는 1등 항해사에게만 비밀스럽게 전달하려던 것이었습니다. 1등 항해사 김진국 씨는 선장이 없는 배에서 선장 대행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꼬마가 도착했을 무렵 1등 항해사는 밤샘 근무를 마친 뒤 잠들어 있었고 선장의 메모를 받아든 것은 기관사였습니다. 꼬마가 가져온 것은 종이 조각. 선장은 그 위에 간단히 몇 자만 적어 보냈다고 합니다. 1등 항해사도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선장의 이 메모를 건네받았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제일 첫 내용이 항해사 이거는 우리들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약속을 지켜라, 비밀을 지켜라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내려가면서 배를 자초시켜라. 선장의 비밀스런 자초 명령에 대한 항해사와 기관사의 증언과 홍길 씨의 일기 내용은 일치합니다. 6월 14일이면 일합된 지 70일째 되던 시점입니다. 해적들과 해사의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와 동원수사는 긴밀한 공조 아래 선원들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피랍 선원들의 가족들에게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 선원들의 안전을 전하며 안심시켰습니다. 무장 해적들의 감시 아래 지칠 대로 지쳤지만 선원들도 석방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우리를 구해주러 오지 않을까. 솔직히 그 우리 저희들 선박에 그 창문이 머리 하나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멍입니다. 그게 그 문 열고선 밖에 쳐다봐봐야 막 망망대고 그냥 시커먼 바다인데 불빛이라도 하나 보일까 싶어서 맨날 그 먼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를 자초시키라는 그런 명령을 딱 받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고의 자초 명령은 그렇게 선원들에게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아버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비밀을 유지한 채 무조건 자초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1등 항해사 김진국 씨. 그는 자초 명령을 알게 된 몇몇 선원들과 장시간 그 계획까지 논의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선원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에 자초를 시키자니 암벽도 있고 모래사장도 있는데 배가 어느 쪽으로 가서 자초가 될지 어떻게 하냐. 이건 다 우리 죽이는 거다. 물을 서서히 재워서 깔아치면 어떻겠냐. 그것도 위험하다. 무장한 해적들이 감시하는 상황에서 배를 자초시킬 경우 어떤 경우라도 선원들의 희생이 따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결국 항해사는 피랍된 동원 628호에 내려진 좌초 명령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피랍 70일째 되던 날 선장이 내린 비밀스런 좌초 명령. 그는 왜 선원들의 희생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일까. 나포된 직후 미군 함정이 동원호를 구출하러 왔을 때 선장은 해적들에 의해 갑판이 인간 방패로 내세워졌었습니다. 이후에도 선장은 해적들에게 가진 고초를 겪었다고 합니다. 최성식 씨는 선장으로 첫 항해였다고 합니다. 첫 항해에서 해적들에게 납부되는 비운을 맞았지만 누구보다 배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었다는 최 선장. 우리는 왜 선장이 그때 좌초 명령을 내려야 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최 선장은 여러 차례 인터뷰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뭐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제가 들은 것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던 최 선장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좌초 명령이 어떤 과정에서 내려진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최 선장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좌초됐습니까? 결과 결과 좌초 안 되고 나왔잖아요. 예. 그럼 대체 그걸 가지고 말가불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최 선장은 좌초 명령은 자신의 단독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장님이 메모를 전달했다는 건 상당히 비장한 거거든요.
그냥 이제 지나가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회사로부터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회사 지시 없었어요. 내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잘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자초를 당하면 오히려 더 빨리 해결을 할 수 안 있겠나? 내 나름대로 판단이지. 그건 뭐. 그러나 몇몇 선원들은 당시 현장에서 그 명령이 선장 개인의 생각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저 생각 그렇습니다. 뭐 선장님 혼자 결론이라고는 크게 저는 예, 아니고 회사하고 꼭 무슨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를 끝까지 포기 안 하려던 사람이었는데 선장은 갑자기 왜 이제 와서 배를 포기하려고 그러겠냐. 이건 어디선가 명령을 받았거나 그랬을 거지 분명히 선장 개인적인 명령은 아니다. 이후 선원들은 실제 피랍된 동원 후에 자초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군지 선장에게서 직접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포탄된 금액을 정확하게 팩스를 그때 선장이 누가 시켰다고 좀 얘기했습니까?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선원이 지목한 인물은 회사 현직 간부였습니다. 나이로비와 두바이를 오가며 동원호 석방 협상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협상하러 온 사람이 직접 명령을 내렸다고 딱 그게 제 귀에 들렸을 때는 그땐 다 포기 상태죠. 이제는 선원들도 그랬고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선원들은 그 회사 간부가 왜 배를 자초시키려고 시도했는지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이 나옵니까? 다른 선원의 주장은 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네네, 괜찮을까요? 분당 차로. 자기들이 이제 보험 쪽에 그 이제 만약에 그 배를 갖다가 이제 그 해줬다 이제 붙들려 있는 상황에서 그래 그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그 이제 회사 측에서도 좀 유리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자주 시키고 보험이 되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회사도 손해 안 보고 빨리 협상 빨리 끝날 수 있고 이러니까 이제 자주 시키고 그냥 유리해. 아 누가요?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원호는 한 대기업 보험회사에 선체보험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선체가 파손되는 정도에 따라 보험금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회사가 더 많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좌철을 통한 선체 파손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좌철 시키겠다. 안 크기가 위해서. 그런 경우는 보상이 됩니다. 선 좌철대가 됐으면 내가 파손될 거 아닙니까? 그 선들은 구출됐다. 그건 100% 받습니다. 우리는 선원들이 지목한 그 간부 사원을 만나봤습니다. 선박을 자초시키려고 했었습니까? 아 그래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선원들의 증언과 함께 홍길 씨의 일기 내용도 그 간부에게 돌려줬습니다. 일기라는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적은 거 아닙니까? 끝까지 좌초 명령에 대해서는 부정한 회사 간부. 그러나 그 비슷한 말이 비공식적으로 오간 적이 있다고는 했습니다. 일등항해사 김진국 씨는 좌초 명령에 대한 회사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뒤 허탈해했습니다. 회사 사람한테 제가 그걸 한번 따져봤거든요. 예. 왜 그 당시에 그러면 왜 그 저희 그 협상이 다 잘 돼가고 거의 다 돼갔다고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왜 배를 자초시키라고 명령을 했냐 그랬더니만 나중에 근데 어쨌든 안 했잖냐. 예, 지금 보시는 이것은 저희가 입수한 이 조선족 선원의 피랍 일지입니다.
여기에는 배를 좌초시키라는 명령이 쓰여져 있습니다. 선원들은 회사의 지시였다고 주장하고 선장은 자신의 단독 명령이었다고 하고 회사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약 항해사가 이 좌초 명령을 실행에 옮겼다면 상황은 최악으로 흐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명피해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협상이 잘 돼가고 있다고 주장하던 우리 외교통상부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지 의문입니다. 동원수산 측은 결국 배가 좌초되지 않았으니 상관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보여드리려는 내용은 지난 방송 때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미처 방송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좌초 명령 이후에 망망대해에 갇힌 채 정부와 회사를 극도로 불신하게 된 선원들의 절망과 공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7월 중순, 분쟁 지역 전문 저널리스트인 김영미 PD가 일합 동원호에 성선했습니다. 동원 628호가 필합된 지 100일 만에 한국인으로선 최초로 선원들의 모습을 현지에서 취재했던 것입니다. 해적마을 인근 바닷가에 억류 중인 동원호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난했습니다. 그렇게 촬영해온 테이프는 1시간짜리 27건 분량이었습니다. 그러나 PD수첩은 이 가운데 선원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한 채 방송했습니다. 특히 선원들이 자력으로 탈출을 계획하던 부분은 방송 이후 혹시라도 해적들에게 알려질까 전체를 삭제했었습니다. 당시 선원들은 해적들 몰래 선실 천장에 여러 자루의 칼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무기를 갖춰 해적들을 제압하고 자신들 스스로 탈출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한 선원이 매일 X표를 그어왔다는 동원 628호의 달력이 선원들의 답답함을 대변해 주는 듯 했습니다. 김영미 PD가 성선했을 때 선원들에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곧 협상이 완료될 것이라는 회사나 정부 측의 주장을 그들은 전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장 거저 들어오면은 며칠 좀 나간다. 잘 돼간다. 그리고 이제 또 며칠 또 지나면은 또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계속 연장되고 그러니까는 포기해 버리고 아예 그러려니 얘네한테 고통받고 저걸 아들이 죽는 게 더 낫다. 아주 자세히 기다려서 한번 보고 죽자. 그런 생각이 있죠. 중국 교포수는 김홍길 씨의 일기에도 한국 정부나 회사에 대한 불신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5월 10일, 하루하루 속고 지낸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6월 1일,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다. 6월 20일, 이곳에 끌려온 지 80일, 이날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대한민국은 아마도 628호를 잊어버렸나 보다. 선원들은 필합 기간 동안 국제전화를 이용해 가족들과는 자주 안부를 주고받았지만 정작 정부로부터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배 인말세트 전화기에 다 있었으니까 그 인말세트면 되는구나. 예예, 그 우리 그 일반 전화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참 괜찮느냐, 정부에서 이제 전화가 괜찮느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없어요. 저 우리나라도 뭐 정부에서 노력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못 듣고 모르니까 안 한 걸로 알고 있었지.
정부나 회사가 자신들을 구출시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렸던 필압, 동원호의 선원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탈출 계획을 짰습니다. 로켓이라든가 약품, 그 독성 있는 약품을 가지고 펌프로서 과부로 쏴서 눈이나 얼굴에 맞게 해가지고 얘들 좀 그러고 나서 치고 올라가는 거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런데 해적들 중엔 10대 소년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자제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실탄이 장전된 총이 들려 있다는 것은 선원들을 더욱 공포감과 무력감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어린애들이 이제 좀 사리를 느끼더라고요. 왜 그런 충동이 있잖아요. 해보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툭하면 이제 총들이 돼버린 게 어린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더 기가 찰나가지고. 진짜 보면 진짜 확 꺾어질 거예요. 진짜 그럴 놈들이 내 총알하고 있고 그러니까. 게다가 선원들을 감시하던 이 해적 소년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학살을 당한 이후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총을 들 때마다 동원 628호인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이제 걔가 총 잡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그러다가 결국 우려했던 일이 한번 터져가지고 그 놀이터에 막 구태전쟁 뭐 이러다가 갑자기 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놀랬고 이제 소말리 애들도 놀란 거죠. 그래서 소말리 애들이 이제 떼거리를 올라가서 막 때리고 있더라고요. 오반사반하면서 정신이 신던 신까지 벗겨갈 정도로 마구잡이로 약탈하고 시시때때로 아무렇게나 총구리를 들이대는 해적들. 동원 628호 선원들은 조국에서도 버려졌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뭐 내가 살든지 아니면 그놈이 살든지 둘째 결단 내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러다가는 우리는 뭐 살아나기는 힘드니까나. 6월 7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오늘 놈들과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모두들 긴장 상태다. 6월 8일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소말리아 놈들에게 두 손과 두 발이 묶인 채 바닥에 엎드렸다.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다. 6월 12일 마음이 불안하다. 말이 작전이지 죽음을 청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선원들의 계획은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빗자루에 철근을 넣어 무기를 만든 뒤 청소를 하는 척하며 해적들을 제압하려고 한 날, 해적들에게 그 무기가 발각되어 당직을 쓰던 중국 교포 홍길씨만 큰 고초를 겪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말리아들 그 눈치챘거든요. 근데 저 당직 쓰는데 부릅대다가 오라고 그 올라갔거든. 올라갔는데 그 소말리아들의 그 총진애들 총 넣어서 전대에서 총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우서 저를 그러니까는 새놈이서 저를 묵대에 결박하대요. 근데 동원호 필압 100일째 되던 날 선장과 선원들이 해적들의 눈을 피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해적들을 제압하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오늘이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선원들이 해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은 김영미 PD 때문이었습니다. 선원들은 그날 한국에서 처음으로 자신들을 취재하러 온 김영미 PD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카메라를 들고 와서 찍는 척하면서 그 두목놈을 이렇게 유인해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선미 쪽으로 이제 데리고 오면 자기네들이 걔를 제압을 해서 권총을 뺏어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접었어요. 접고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지금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싸우시면 인명피해 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한 번 더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선원들이 모두 다 동의를 하신다면 그땐 저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어쩌면 제로의 기회였을지도 모를 그 밤의 계획을 선원들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대신 선원들은 한국에서 처음 온 취재진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게 귀국하길 빌어주었습니다. 가족과 연인에게 붙이지 못한 선원들의 편지와 조국에서 잊혀진 동원 628호 선원들의 외로움을 담고 김영래 PD는 동원호를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갑판에 서서 손을 흔드는 선원들 사이에 1등 항해사 김진국 씨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에도 이제 뛰어 내리고 싶었죠 그때도. 그때 그러니까 그 표현을 뭐라고 해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뭐 그 당해본 사람밖에 모르거든요. 숨이 막히는 게 아니라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왜 그 진짜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뭐 혹성 같은데 혼자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7월 26일 PD수첩 조국은 왜 우리를 내버려 두는가는 잊혀져버린 동원 628호를 구출해달라는 선원들의 당부를 담아 제작됐습니다. 동원 628호와 선원 25명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미 5함대 소속 군함의 호위를 받으면서 현재 케냐의 몬바사로 이동 중이며 117일 만에야 풀려난 동원 628호 선원들은 그러나 다시 한번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합니다. 석방된 후 미군의 호위를 받으면서 안전지대로 이동 중이라는 외교부의 발표와는 달리 미군 함정은 이틀만 호위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후 케냐 몬바사에 도착하는 3일간 동원 628호는 단독 항해를 해야 했습니다. 배의 기름은 바닥을 드러내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선원들은 또 한 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레이더의 작은 배가 계속 뒤쫓아오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동원 628호는 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시 해적선의 공격을 받는 것은 아닌지 선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불안하더라고요. 배들이 뭐 자꾸 레이더에 비치고 여기까지 바라보고 노란가서 또 공공으로 놀란다고 그래가지고 배들이 자꾸 그 엔지 허상인지 뭐 잘 그 레이더도 고장나가지고 아래 하도 서물라야 돼 좀 딱딱해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이제 선원들 보고 이제 밤에 이제 문 싹 닫고 그래가지고 불빛에 나갔는데 그런 데다 무슨 수근 같은 이런 거 다 막고 내놨다가 그래가지고 항해를 했어요. 이후 동원호는 밤엔 배의 불을 모두 끈 채 항해해 왔다고 합니다. 해적선이 불빛을 따라 추격해 올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을 더욱 분노케 한 것은 항해 일지의 조작이었습니다. 동원호의 항해 일지엔 미군 군함이 닷새 내내 호위한 것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단독 항해 3일간 동원호 선원들의 안전 문제도 조작된 항해 일지 속에 묻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기자들을 보면 보여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혹시 욕을 하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무려 117일 만에야 풀려난 동원호 선원들. 대체 선원들은 왜 세계적인 해적 출몰 지역으로 악명 높은 소말리아 인근 해역까지 진출하게 됐을까? 무정부 상태의 소말리아는 15년간 계속된 내전으로 이미 치안 체계는 붕괴된 지 오래입니다. 해적들이 기성을 부려도 그들을 다스릴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해 소말리아 해역에서 발생한 해적 사건이 무려 35건. 고아유람선에서 일본, 대만 등의 어선들이 차례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심지어 동원호 피랍 열흘 전 필리핀 선원을 태운 유조선도 같은 해적에게 납치됐었습니다. 말씀하신 거 유엔배나 이런 거는 사전에 모르셨습니까? 필리핀 배가 납포되어 있다는 건 모르셨습니까?
여기서 어떤 국내에서 좀 그런 위험을 알려주는 기관은 없습니까? 아니, 그런데 피랍됐던 동원 628호 선원들은 소말리아 해역에 진입하기 전 회사로부터 위험성을 경고하는 팩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회사는 아니, 위험한 건 몰랐나 보죠? 위험한 건 다 알았죠. 그때 이제 팩스 다 날아와가지고 해적선은 뭐 대각 가만수기다 조심해가지고 작업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팩스 더 묻었다. 많이 날아왔어요. 많이 날아오고. 아 그래요? 근데 뭐 계속 가만배도 아니고 뭐 사냥배고 보트도 아. 회사는 참치보고라는 소말리아 해역에 진입하겠다는 동원 628호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조각에 불과한 조업 허가증을 선원들에게 보내준 것은 회사였습니다. 저기 지금 뭐 힘이 없다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힘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조업 허가증은 그쪽에 받으셨다. 아니, 나한테 전까지는 힘이 그렇게 문제 없었지. 맹식의 수단 나한테 힘이 그렇게 문제 없었지. 그래서 딱 판단해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시각으로 8월 6일 동원 628호 선원들은 드디어 케냐 몬바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피랍 117일 만에 해적들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선원들. 해에서 약 118일간이나 일을 안 하고 밥만 먹고 있으니까 오히려 살이 쪄서 불편하는 그런 상태가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상당히 외형상으로는 야인 형태로 보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회사의 발표를 끝으로 선원들은 다시 잊혀졌습니다. 귀국한 지 두 달 가까이 흘렀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위신환 씨. 그는 피랍 동안의 악몽을 떨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은 시장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때 파는데요? 얼마나 드릴까요? 2,000원씩. 한 마리에요? 한 마리. 선원들은 밤에도 심각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포도 때문에 놀래갖고서 깨갖고 내가. 포도 잎이 작으면 빨개잖아요. 그거 보고 깨갖고선 혼자 이제 나갔다고요. 다들 다 자고 있을 때. 이거 뭐 이불이고 뭐 다 젖었더라고요. 그 총 들은 사람들은 똑같이 저하고 항상 대치하고 저희가 납치되거나 항상 패배하는 꿈. 그런 걸 꾸게 되고 나니까 병중의 차이가 있을 뿐 선원들 대부분이 비슷한 정상을 호소해 왔다고 합니다. 이들을 진료했던 전문의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신적인 외상이기 때문에요. 한번 뇌에 각인이 되면 좀처럼 지워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반복적인 실치만, 반복적인 회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신체를 손상을 받게 됐던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악몽으로도 반복이 되고. 그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거기서도 버림받고 여기 이제 한국에 와서도 이제는 모릅니다. 저희들 그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냥 처음 첫날 들어와서 무사귀환을 축하합니다. 그거 한마디 끄시고 선원들이 지금 어떻게 누워있는지. 제가 꽤 나름대로 특별한 사연을 안고 외항선을 타기 시작했던 사람들. 피랍 100여일 동안 아프리카의 망망대해에서 잊혀진 존재했던 동원호 선원들. 이제 이들은 또다시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며 절규하는 이들의 몸부림도,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마련도,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도,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 속에서 모두 잊혀져 버렸습니다. 어느 나라에서건 우리 선원들을 보호해달라는 관계 당국의 요청이 무색해 보입니다. 예, 이 선원들이 아직도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원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건식 PD? 네, 흔히 원양어선을 탄다고 하면 큰 돈을 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현재 한국인 선원들의 평균 월급이 120여만 원 안팎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원들의 경우는 30여만 원이 전부입니다. 결국 선원들은 억류기간 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 외에도 경제적 손실까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한국인 선원들에게 특별히 지급된 위로금이 160만 원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7명의 외국인 선원들에게는 위로금조차 지급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요. 이 보상 체계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현재 선박이 납치될 경우 석방 비용을 선박회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박회사가 부도가 나서 선원이 해외에 억류될 경우 적용하는 송환보험을 선박이 납치되었을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거나 국제재난기금 등을 활용해서 피랍된 어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적절히 위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박건식 PD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원 수산 측과 외교 당국은 한결같이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피랍되었던 선원들의 생각은 분명 회사와 외교부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납치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 정부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걸까요? 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배워왔는데 말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